입니다. 2023 K3 리그 12라운드 파주 시민축구단과 양평 FC의 경기 파주 스타디움에서 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황규성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김승찬, 문진영, 광래승, 김호준, 서보일, 유승범, 정호영, 이준원, 권혁찬, 이종욱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삼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성 골키퍼가 오늘 또 장갑을 꼈고요. 김석진, 함종민, 차인석, 여준영, 송영민, 정찬용, 김영, 김현민, 이준영, 안유준 선수가 선발 출전. 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연승을 향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양평의 경우에는 그런 상대의 떨어진 체력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죠.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45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이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여준영의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머리 맞추는데 성공했고 공이 그대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자, 지금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이 뜨는 과정 공 잡고 한 번에 반대편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요. 자, 여기서 걸려 넘어졌는데 네, 찍었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의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정호영. 정호영 막아냈고요. 세컨볼 다시 막아놨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의 서보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0. 자, 지금 공희성 선수가 두 차례나 지금 선방을 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었던 서보의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파주 시민축구단의 이 페널티킥을 공인성 선수가 잘 막아냈었고요. 그리고 세컨볼까지 잘 막아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두 번의 막힘이 왼쪽 공을 툭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유준 밀어준 패스 원터치로 돌려줬고 하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자, 연결 좋고요. 오른쪽 공간 열려있고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자, 세컨볼 있어요. 슈팅까지 그대로 하지만 막혔고 그대로 걷어내고 있는 파주 시민축구단. 자, 지금 터치 너무 좋았고 슈팅까지 좋았습니다만 이 떨어진 세컨볼을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패스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 패스가 끊겼고 다시 밀어준 패스 연결이 됐어요. 있어요. 김승찬 반대편 하나네 중원에서 볼 살아있고요. 끝까지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그대 네. 슈팅 수비수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박스 박스 안쪽 반대편까지 헤더 머리 맞춰서 그대로 헤더! 골! 양평FC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1. 자, 김석진 선수의 머리가 팀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세트피스였고요. 머리로 안쪽으로 떨궈졌던 것을 김석진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결국에는 양평FC가 이 세트피스 찬스 있는데요. 왼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 붙어요. 자, 여기서 결국에는 먼저 끊어내고 있는 양평FC의 수비.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 있게 자, 앞에서 냈습니다. 왼쪽에서 자, 성적은 있어요. 자, 꺾어졌고 하지만 네. 패스가 되지 않고 그대로 골! 파주 시민축구단 결국에는 골을 다시 한번 성공시켰습니다. 김승찬입니다. 네, 지금 끝까지 붙어줬었던 성정윤 선수의 압박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경합 과정에서 이겨낸 이후에 컵백했던 것이 살짝은 길었습니다만 김승찬 선수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선수가 있고요. 공이 연결됐습니다. 네, 성정윤 있습니다. 성정윤 자, 왼발이 좋은 선수입니다. 성정윤 밀어줬고 패스가 정확하게 받진 못했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다시 끊어내고 있는 파주 김승찬. 자, 여기서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과 양평FC의 K3 리그 12라운드 경기 파주 시민축구단이 2-1로 앞선 상태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가 치열하게 혈투를 펼쳤던 전반전이었고요. 양평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허용했던 기회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다소 아쉬운 전반전이었고요. 파주 입장에서는 물론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일단 주심이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양평FC, 화면 오른쪽에 주황색 유니폼이 파주 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양평은 후반전에 들어서 라인을 조금 올려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분명 확실하게 동점을 빠르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오른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공 받아냈고요.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서 한창대 그대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더. 자, 세컷볼. 네. 수비수 맞고 있죠. 그러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이 계속된 양평의 안유준 올려줬습니다. 다시 안유준 쪽으로 한번 치고. 자, 왼발이 좋은 선수예요. 자, 왼발로 붙여줬는데 들어갔어. 양평 FC의 안유준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결국에는 획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반전에는 세컨볼에 그 획득하는 비율이 많이 밀렸었는데요. 여기서 공을 끊어냈어요. 자, 파주시민 축구단 성정윤. 자, 왼발 성정윤 왼발 슈팅. 왼쪽으로 떴습니다. 네, 지금은 옆으로 이제 돌아나간 선수가 있었는데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직접 마무리를. 공격 자원이고요. 박윤하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양쪽 윙 포워드로 경기에 나섰던.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파주시민 축구단 결국에는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골. 오늘 경기 골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교체와 동시에, 네, 제가 지금 교체 선수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헤더 앞쪽으로 다시 파주시민 축구단. 아, 네. 들어가는 선수 쪽으로 뿌려져 봤는데 김석진이 먼저 되게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한창대 박스 안쪽 왼발 슈팅. 이 슈팅이 그대로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김석진 선수의 정말. 성정윤이 템포를 조절해주고 있고요. 가운데로 서보일 앞에 있는 선수에게 밀어줬습니다. 자, 한창대 한창대. 네. 그대로 떴습니다. 자, 지금 패스 해결을 그대로 달려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빗맞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파주시민 축구단 끊어냈고요. 공격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줬고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한창대 가운데로 연결됐고 부대 슈팅 골. 파주시민 축구단 세기 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성정윤 선수가 다시 한번 세기 골을 기록하면서 스코어 4대2. 무리하게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양평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빼줬고요. 공격 이어지고 있고. 밀어준 패스 그대로 슈팅. 자, 네. 막아냈어요. 세컨볼 살아있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한창대 선수의 슛. 약간 충격을 입었습니다. 네. 앞쪽으로 클리어링 중원에서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후반 90분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3 K3 리그 12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양평FC의 경기. 파주시민축구단이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양팀 모두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파주가 결국 승리를 따냈고요. 파주는 주중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이 경기 내내 템포의 완급 조절을 가져가면서 확실한 찬스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양평은 물론 그 공격을 잘 막아냈긴 했습니다만 이 순간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결국 실점을 했던 것이 오늘 경기의 패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